네, 지역 현안과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행정통합 그리고 또 신공항 문제 등으로 경북도와 대구시 간의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앞서 저희도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른바 플랜 B 발언 때문에 경북도의회도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경상북도 의회가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열흘 됐죠, 네. 조금밖에 안 됐죠. 대변인 제도를 만들고 첫 번째 입장문을 밝힌 것이 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경상북도 의회 의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홍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면 도의회 의장도 의장직을 걸겠다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번에 또 홍준표 시장의 공항을 군위로 옮기가는 계획, 소위 플랜 B 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그 강력한 비판 내용을 요약해 주신다면요?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즉 플랜 B는 네. 대구 경북이 절차에 따라 수년간 해온 사업을 네. 하루아침에 뒤집는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다. 대구시가 공항 이전을 이끌고 갈 사업 추진체, 즉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이 불발되자 의성군이 떼쓰기 한다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의 플랜 B다. 이런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네. 이두 단체제 두 단체장의 갈등이 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간의 갈등으로 지금 확산되는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다리 국회의원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중재 노력을 촉구했었거든요. 오늘 네. 장관은 차관보 주제로 주 1회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단체장에 이어 관련 공무원들의 갈등이 그러니까요. 더 커지거나 지속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경상북도 의회 의장 사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만들어졌고, 이래하니까 또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유감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1년의 사태가 두 단체장, 또 시도의회, 네. 또 나아가 혹시나 시도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죠. 네. 네. 네, 다음 주에 경북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는데, 행정통합과 신공항도 도마에 오르겠군요. 예, 뭐 당연히 다루어지겠죠. 저는 우리 지역의 현안이 갈등이 네. 있더라도 그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네. 다른 지역 국감 의원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하자면 대구 경북 정치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TK 행정 통합 논의, 또 TK 신공항 이전 문제, 이런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유스럽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대구시장 경북지사의 결정만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국회의원 정치권과 함께했다고 네. 모두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있고 대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결자 해제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정치권이 결자였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또 비록 결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 중첩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책무가 정치권에 있습니다. 네. 이 국정감사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지역구에서 지지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상위의 아젠다에 지금 이 대구 경북 갈등 해소가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현안이 어떻게 평가되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이었습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